자, 프로야구 심판진들이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 로봇 심판이 이번 야구 리그부터 도입돼서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왔는데 심판이 실수로 볼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. 감독의 항의가 이어지자 심판들끼리 모여서 주심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그 과정의 대화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 이렇게요. 이거는 매뉴얼상에도 어필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 투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. 아셨죠? 이거는 우리가 빠지는 분명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음성은 볼이야. 네. 알았죠? 지직거리고 볼 같겠다. 다 뜯다가 아니라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안 깨질라면 일단 그렇게 하셔야 돼요. 볼이 높았어. 말 들으라고 그렇게. 여선 행정관님 부적절한 대화입니다. 이게 밖으로 들리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심판들끼리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볼이라고 들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른바 사실은 판정을 조작하고 있는 걸 모의하고 있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이제 뭐 운동 경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판정을 내리는 것이 근데 저 심판의 판정들이 뭐 일부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뭐 실수 아니면은 뭐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승부 조작을 한 거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도 뭐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 야구 팬들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야구의 그 뭔가 그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할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뭐 야구 협회 뭐 KBO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조금 엄하게 엄중하게 이 문제를 조금 바라보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사실은 이 그냥 이 로봇이 심판 눈보다 더 정확했군요. 내가 잘못 봤네요. 스트라이크입니다라고 정정하면 될 일인데 굳이 저걸 보리라고 우기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